아, 좋다. 어, 우리 호시 씨 어딨어요? 아, 네. 호시 씨. 호시 씨도. 네. 여기 근데 호시 씨에 대해서는 또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모든 팬덤이 캐럿분들을 인정했다고. 왜냐하면 이게 가장 빡센 응원법 1등으로 인정받았다는 호시 씨가 만든 5초 응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하이라이트 작곡가 권호시입니다. 네. 아, 일단 이 하이라이트 응원법을 만들게 됐는데요. 승철, 정한, 지수, 준이, 순영, 원우, 지훈, 명호, 민규, 성민, 승관, 한소차. 승철, 정한, 지수, 준이, 순영, 원우, 지훈, 명호, 민규, 성민, 승관, 한소차. 이제 그 간주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멤버 본명으로 이렇게 이름을 넣었어요. 뭐 승철, 정한, 지수, 준이, 명호, 뭐. 저도 잘 못해요. 아니 그럼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캐럿분들이 그거 하려고 지금 목신 사람, 산에 들어간 사람 지금 난리 났거든요. 산에 딱 들어갔어. 야, 그거 연습해서 쇼미 나가신다는 캐럿분들 지금 속이 진심이죠. 본인은 그렇게 질러놓고 모른 채 하시면 저는 이제 무대할 때 듣는 거죠. 아 고맙다 참. 고맙다 참. 야 시킬 거 다 시켜줄 거. 네. 아 고맙긴 하지만 제 역할은 아니니까 그건. 저는 무대에서 열심히 쳐줘야 되니까. 아 그럼 그래도 제 생각에는 팬분들한테 어쨌든 이건 정정 또는 위로의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공식적으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캐럿분들 아 이렇게 출장 시부야 나와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밑에 지금 음악이 깔리고 있거든요. 그거 눈물 나는 거 있죠? 정말 너무 고맙고 항상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죄송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손오공에도 혹시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우리 또 이번 손오공도 있습니다. 어 있습니까? 네. 한번 슬쩍 볼 수 있어요? 똑같아요. 승철, 정한, 지수, 네, 멤버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열쇠수 쪼까죠. 아니 그 너무 순영 번 승철, 정한, 지수, 준이, 순영 번 혹시 사람 산에 들어간 사람 산에 올라 들어갔어요. 민규 재산의 준이 뭐 그거 연습해서 춤이 나가신다니까. 아 아, 네, 캐럿분들 이렇게 출장 시부야 나와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우 씨 어디 있습니까? 네. 아, 우리 원우님. 네. 아, 우리 그때 못 뵀었기 때문에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어, 이렇게 너무 훤칠하게, 물론 여기 다 미남이시지만 훤칠하게 잘생기시고 막 이렇게 몸도 좋으시고 아.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심지어 최근에 뭐 화보까지 찍어가지고 화보의 테마가 원우의 어깨? 아, 대표 어깨 미남이시라고 제가 들었어요. 뭐... 아, 1년 전에 그 화보를 촬영했었는데 그 화보 전체 테마가 네네. 신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그중에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원우의 어깨라고 해서 아~ 어깨를 위주로 어깨. 네. 어깨가 진짜 일자예요, 딱. 라인이 이뻐요, 라인. 한번 보여주세요. 아~ 어떻게 보여주죠? 어떻게 보여줘요? 그냥 티셔츠 벗어드려요. 아, 보여줘. 인급동 1위야. 빨리 다 보여줘. 그냥. 많은 캐럿분들이 사실 너무 궁금해하셔가지고. 네. 제가 제보 받았습니다. 오늘 참 어려워. 사실 캐럿분들한테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게. 뼈가 넓어. 진짜 근데 원우 어깨 진짜 좋긴 한데. 타고난 게 넓은 거잖아. 넓지 나. 되게 얇은 거 완전 직각이었어. 나도 저러고 싶다. 그거 좋지. 얇은 거 이렇게. 사실 나 잘 몰라. 와, 이렇게 하면 되나? 재본 적이 없어 지금. 58. 58. 제가 볼 때는 민규가 더. 민규가 더. 민규 형도 높겨야지. 펴봐. 민규도 높니? 안 되네. 근데 진짜 안 되긴 한다. 안 되네. 괜찮아. 저번 근데 이거 팔이 좋잖아. 아니 민규 씨가 자켓을 입어도 50이야. 50? 50이라고 하죠? 52. 8cm가 차이 난다고요? 네? 민규 하루에 닭 막 8마리 먹는데. 닭을 다 잡아 먹는데. 아니 민규 우리 민규 몸 좋은데. 넓혀 흉곽을 넓혀. 넓어. 아, 57. 57. 아, 그렇지. 너무 서운할 뻔했잖아요. 하물며 내 질문도 아닌데. 근데 이제 나만 창피해. 근데 원우 형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고, 형은 이렇게 탔다는 거야. 비차인이 있다는 거야. 포징 대회 나갔어. 근데 나도 이만큼 올렸으면 한 3cm 늘었겠어. 그렇지. 근데 내 질문인 거야.
왜냐면 근데 왜 넘어가죠? 많은 캐럿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원우 씨의 어깨, 어깨 넓이였기 때문에 우리 우지님 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 우리 우지님은 워낙 집돌이라서 집 밖에 안 나가는 소문인데 진짜인가요? 어떤 진짜 거예요? 진짜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진짜 안 나가고 네. 작업실 아니면 집 아니면 운동장. 운동장. 예.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축하할 일이 또 5년 만에 우지 씨가 집 밖에서 발견됐다는 목격담이 목격담. 예, 떴다고 해요. 대체 최근에 어디로 외출을 나가신 건지. 압구정, 압구정. 아 근데 아니요 봐봐 그게 승철이 또 급승이 바로 정보를 알잖아요. 급승이 검색했나요? 아 이거 정보 아니요? 압구정 어디요? 압구정 딱 거기 그 헬스장 앞에. 헬스장이 아니야. 야, 헬스장 로데오 그 학동 사거리 집이야? 아. 그 카페 있잖아 카페 바로 밑에 있는 카페. 아 이름까지 네, 맞는데. 그러면은 그것도 스케줄이었네. 그것도 들어가면서 그냥 네. 그거를 카페에 계신 캐럿분이 보신 거야. 최근에 압구정은 간 적이 없어요. 원래는 옛날에는 작업실 압구정에 있었어가지고 자주 네. 갔었는데 지금은 압구정도 거의 안 가가지고. 그럼 뭐예요? 지금 그 맞아, 스케줄로 스케줄 가다가 네, 따로 간 적 없어요. 네. 아, 그래.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최근의 스케줄 이외의 외출은 기억이 안 나는 수준인가요? 헬스장? 아니요 우리 회식 우리 회식. 어 그래 우리 회식 저 언제야? 맞아 맞아. 여 그때 밖에 나간 거 말고는 딱히 다른 데 가지 않았어요. 사실 어느 수준이냐면 저희가 회토를 가면은 공연 전에 이틀 정도는 밖에서 나가기도 하고 쉴 수도 있는데 그 이틀간 호텔 방에서도 안 나와서 이거는 생사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할 정도로 문을 따고 들어갈 뻔한 정도로 진짜 근데 안 나와요 진짜로. 왜 그러시는 건지 밖에 나가기 싫은 이유가 있으신 건지. 귀찮아요. 약간 귀차니즘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에너지 소모를 좀 안 하는 거를 좀 추구하다 보니까 계속 가만히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아 약간 정한식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는 되게 빨빨돼요. 여기는 정한이는 해외 나가면 제일 많이 돌아. 해외를 가면은 무조건 나가야 돼. 근데 이 형은 딱 야 가자 해놓고 30분 뒤에 들어가자. 저는 많이 돌아다니는데 빨리 죽는 편이고 아 30분 뒤에 네, 안 나가는. 여기 빨리 달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아껴 쓰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명호 씨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아니 어깨가 다쳤어요. 왜 다쳤어요? 이거요? 네. 이거 그냥 운동하다가 잘못 넘어가서. 누군가 형들이 뭐 이렇게 밀었다거나. 아 그렇지나 제가 스스로 살다가 이제 방심해서 다쳤습니다. 방심을. 네. 운동을 하다가 방심할 일이 뭐가 있죠? 있어요. 뭐 집중을 잘 못했잖아요. 자꾸 물어보세요. 방송 될 때 이미 아마 좋아지는. 아 지금 이미지가. 거의 괜찮은 나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때 15회 하이브 편이 끝나고 SNS 라이브 방송에서 나 PD랑도 뭔가 잘 맞는 것 같고 저랑 나영석 PD랑 잘 맞는다고 하셨다고 네. 그런 말씀하셨다는데 어떤 부분이 잘 맞는다고 하셨는지. 왜냐면 그날에 은근히 저를 잘 뭔가 좀 시키고 그리고 제 말 되게 잘 들어주셔서 네. 다정해 그래서 제가 느꼈다.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또 같이 하고 싶다 생각했는데 같이 뭘 하면 좋을까요? 그냥 같이 커피 한잔 마셔. 만나서 같이 먹어. 연락 들어가지고 압구정에서 우지 형 데리고 같이 커피 한잔 마셔. 그럴까요? 아니 저 해주죠. 그럴까요? 네. 그럼 겸사겸사 우지 씨도 외출하고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에너지 넘치는 우리 민규 씨. 네, 오랜만에 다시 뵙고요. 57cm 민규 씨. 모두보다 1cm 작은. 우리 민규 씨는 또 지난번에 대한민국 대 우루과이전 가셨죠? 네. 네, 왜 가셨죠? 왜 가셨죠? 왜 갔어? 축구 보러 갔어. 축구 보러.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말들이 많아요. 지금 식사를 하러 갔던 얘기가 많은데 저도 그거를 이제 지인 통해서 들었는데 네네네. 핫도그를 두 개 먹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글이. 네네 지금 그 부분에 좀 문제가 되고 정확히 있거든요. 해명을 하자면 네네. 세 개 먹었어? 한 개 먹었어요 핫도그. 한 개 먹었어.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해명을 하자면 핫도그 하나 네. 새우꼬치 하나 소세지 하나 소세지도 먹었는데 닭 긴 닭꼬치 하나, 닭꼬치 하나, 왕소세지 피자 하나, 네네, 아, 식사를 했네. 간간이 이렇게 한 25분 간격으로 먹었던 거죠. 대부분 먹지 않나요 그렇게? 뷔페인데 그렇게는. 제가 같이 갔는데 저희밖에 안 먹더라고요. 네. 너무 맛있었어요. 처음 가봐가지고. 제가 이거 사진 찍힌 것도 보내줬어요. 제가 말해줬어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지인 통해서 들었는데 제가 말해줬어요. 맞아요. SNS 를 한다고. 실시간으로 너 지금 축구 보러 갔냐? 이렇게 연락 왔어.
실시간으로. 중국에서도 친구들 여러 왔어요. 너네 진짜 잘 먹더라 이렇게. 중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중국에서. 친구들. 형 너네 진짜 소세지 두 개 때문에 여기 저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네. 해준 말이 약간 욕 같으면서 칭찬이야. 어쨌든 중국에서도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가 많다. 영향력 같은 느낌. 그치 그치.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자 그럼 민규 씨 어쨌든 민규 씨도 캐럿분들한테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민규 씨 그날 너무 소식하셨다고 캐럿분들이 걱정이 많으시니까. 여러분 뭐 핫도그 두 개를 먹었다고 글이 올라왔지만 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잘 먹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앞으로 더 잘 먹겠습니다. 아 좋지 잘 먹으면. 마지막에 민규 씨의 말이 있었는데 지금 나 괜찮은 건가 하는 표정이시네요. 너무 속상해 보고 속상한 것 같아요. 약간 죄송한 마음이 느껴가지고 보는 느낌 못돼 보여. 인정한 저 웃고 있지만 저 나쁜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겸 씨도 있죠? 네 도겸 씨. 안녕하세요. 네 도겸 씨를 또 뒷조사를 해봤더니 또 미담이 너무 많은 약간 미담 제조기 수준. 미담이 많군요. 자 어떤 미담? 들어보겠습니다. 쿱스 씨도 모르는 미담인가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도겸 씨 이름은 안 쳐봤군요. 도겸이가 며칠 전에 밥 사준 건 알고 있어요. 오! 아, 바로 그겁니다. 여기 우와, 보면 대박이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심지어 민규 팬일 거예요. 오! 아 진짜? 민규랑 야 이걸 어떻게 알아? 민규랑 정한이 형 팬이었던 것 같은데. 아 진짜? 아니 왜냐면 여기 이렇게 딱 있어요. 2023년 3월 22일 한 식당에서 마주친 팬에게 밥 먹었냐? 라고 물어보고 사인도 해주고 계산도 해줘. 오, 오~ 멋있어. 식당에서 밥 먹었냐 물어보는 게 웃기다. 너무 웃긴데? 다 먹었냐? 다 먹었냐? 야, 밥 먹었냐? 밥 먹었냐는 아니고요. 내가 계산할게. 옆자리가 한 테이블이 남아있었어가지고 기다리신 캐럿분들이 들어오셔서 바로 옆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게 됐는데 이제 팬분 캐럿분들은 또 저를 불편해 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네. 조심스럽게 드시더라고요. 아, 네네. 안 그러셔도 되는데 해서 다 먹고 이제 나갈 때 저 때문에 너무 불편하게 드셔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사인 해드리고 계산 그냥 해드리고 잘했네. 질문 있습니다. 질문. 매니저님이랑 같이 계셨다고 들었는데 법카였나요? 개카였나요? 개카였습니다. 확실합니까? 개카였습니다. 정산표 확인해 보세요. 정산표 확인합니다. 그날 네. 3월 22일. 근데 당신들 좀 쪼잔하네요. 웃자고 한 소리인데 진짜 쪼잔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어깨가 좁아서 그래 내가. 어깨가 좁아서 쪼잔해. 어깨가 좁아서 그래 내가. 어깨가 좁아서 쪼잔해. 역시 어깨 좁은 사람들이 쪼잔해. 이게 좁아가지고 마음도 좁고 이게. 괜찮아 운동 더 열심히 하면 돼. 네 그다음에 우리 승관 씨. 아 네. 아 우리 승관 씨에게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 자 부승관 박사님 나와주세요. 아 진짜 너무 부끄러워서 미치겠어요. 표정 연기까지 제대로 들어갈게. 우리 아이돌 분들한테 너무 필요한 호시 형이. 야 역시. 자부심 느끼세요. 나영석의 아들. 갑자기 TVN의 아들이야. 승관이가 TVN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그때 다녀오고 난 다음부터 형이라고 부르던데. 아 영석이 형이세요. 석이 형이야. 나는 그때 촬영할 때 진짜로 너무 승관이가 멋있었던 게 나는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으면 좀 낯가려서 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승관이는 막 나서서 막 자신 있게 이렇게 덤블링도 했잖아. 맞아. 예쁘게 하고. 아, 그러면서 진행을 여러모로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쿠폰을 드렸잖아요. 뭐 커피 차든 간식 차든 아니면 뭐 MC로 언제 한번 쓰든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촬영을 왔으니까 그거는 이제 퉁치면 되는 건가요? 그 유효 기간이 끝났다고요? 이걸로 교환한 이걸로 거. 그럼 제가 어쨌든 세븐틴으로 쓴 거예요. 승관이 때문에 나온 거네 우리는. 뭔 소리야? 그 내가 그 개고생해서 받아갔대. 누가 쓰세요? 저는 그 뭐 지구 오락실 남자판 만들면 나 거기 들어갈래 했지. 제가 어떻게 근데 PD님께서 쓰라고 한 거를 야 우리 뮤직비디오에서 한번 그 쓸까 하기가 너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촬영장에서. 아유 언제든 근데 네. 저희 사실 진짜 언제든 말씀 주시면 뭐 무엇이든 간에 네. 뭐 진행권이든 다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 네. 승관 씨 연락 주시길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면 오디오 빌 때나 제가 가서 이렇게 할 때는 필요하실 때. 네. 번훈 씨. 네. 아, 네 우리 번훈 씨. 아, 네.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번훈 씨. 반갑습니다. 아니 평소 영화관에서도 자주 목격될 만큼 영화를 사랑한다. 아.
아기 이동진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건 평론가 아닌가라는.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 했길래? 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 있잖아요. 저는 사실 보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보면서 정신이 색종이 조각으로 터져버린다. 증식하는 조각 하나하나는 나의 부족함 속 가능성의 우주를 비춘다. 친절하자. 배우리시는 사랑하자. 지금 여기서. 자, 민규 씨 어떤 뜻이죠? 그런 말을 어떻게 생각해내? 어떤 뜻이죠? 저도 이 영화를 봤어요. 네네. 저 되게 감명 있게 봤고. 하시니까 더 이해할 수 쉽겠네요. 영화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과 혹은 감정을 표현하는 그 어떤 그래픽 존중하고 아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뭔 말이야? 재밌어 봐봐. 알겠어. 그치 그거지. 재밌다는 거잖아. 나는 평론에 재밌어 한번 보세요. 아 이렇게 했을 거야. 아니 캐런 방법이 다른 것 뿐이지. 이게 리뷰를 보면은 얘는 이제 5.0 하고 이제 재밌어요 하고 남겨내고 이제 한 4.7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언제 알지? 어떻게 요즘 그러면 저희한테도 최근에 뭐 추천할 만한 게 있습니까? 아 네, 그 최근에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 그 신작이 나왔거든요. 파벨만스라고. 예, 파벨만스. 네, 파벨만스. 되게 아 재밌게. 보셨어요? 아 저 봤어요. 예. 오 나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아, 극장 가서 봤어요. 아, 진짜 봐. 감독님의 되게 그 자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갔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정말 그냥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냥 너무 재밌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예. 재밌었다네요.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다. 야, 재밌어 한번 봐봐를 자, 되게 멋있게 요거, 얘기했네. 요거. 나한테는 저게 사실 안 봤기 때문에 저는 저런 비슷한 소감을 낼 수 있는 영화는 시네마 천국 정도. 시네마 천국이 이거예요? 영화예요, 영화. 아. 재밌어 봐봐. 제가 한번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치. 그 멘트가 나와야지. 그 멘트 타이밍이지. 재밌으면 돼. 자. 어우 드디어 우리 막내 디노 씨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디노 씨에겐 간단하게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노 씨 오늘 면도 뭘로 하고 오셨나요? 면도 뭘로 하고 오셨나요? 와, 와. 저 진짜 설마 했어요. 면도 와. 네 저는 오늘 깨끗해. 오늘 깨끗하다. 오랜만에. 제보인다. 네. 질레트로 했고요. 아 전동으로 안 하시고요? 저는 전동으로 안 합니다, 사실. 아, 전동으로는 중학교 때 이제 전동을 했고. 아 네네. 지금 이제 중학교 때 전동으로. 지금 이제 육중날로. 아, 육중날.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면도기 스토리가 사실은 그럼 디노 씨가 네. 몇 살 때 세븐틴 같이 하게 됐죠? 14살? 14살 때 들어왔죠. 아 그러면 네, 그때 가장 큰 형이? 쿱스 형이었죠 그때도. 쿱스 씨는 그때 제가 18. 아 그때는 근데 진짜 막내 동생 같은 느낌이었겠네요. 그땐 쳐다도 안 봤어. 네, 그때 쳐다도 안 보고. 근데 눈에도 안 들어왔어요. 네. 오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면 그때 오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면 그때 쿱스 씨가 볼 때는 그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그때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때 얘기하면 우리 포장 마치 가서. 예. 저도 포장 한번 가야 돼. 우리 고생 많이 했어. 안주 많이 안 시키고. 맞아. 진짜 그냥 하나 만두 넣고 이쯤에서 끝내는 걸로.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요런 얘기도 있어요. 최근에 형들한테 뺏긴 물건이 있다거나. 아 뺏긴 물건이요? 아 형들이 물건은 안 뺏어요. 아 물건은 안 뺏어요. 물건은 뭘 뺏겨? 뭘 뺏겨? 물건 대신 뭔가 저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희망을 뺏어요. 희망 뺏어요. 더 중요한 희망을 뺏어요. 희망 뺏어요.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멘트를 해? 와 대박이다. 요 뒷일에 관해서는 이제 정원 씨랑 또 할까요? 조만간 또 연락 올 거예요 아마.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편도인가요? 왕복이에요? 7명 팀이 와서 왕복이 우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